뭔가를 알아채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정답을 다 쓰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의 IQ 답지를 펼쳐라. 네, 김민희 씨만 혼자 다른 답이에요. 네. 엄마한테 도 어떻게?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24개월 된 아이에게 실험자가 공을 주려다가 실수로 우연히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는 아이는 계속 공을 받으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일부러 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험자가 의도를 갖고 공을 주었다가 뺏는 상황이 되자 아이는 두세 번 받으려 하더니 곧 포기해버리고 아이의 고개를 돌려 실험자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 문제 화면에 나온 24개월의 이 아이 역시 공을 주려다가 빼앗자 굳어진 표정으로 흥미를 잃고 공받기를 포기한다. 대발견 IQ. 24개월 된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받기를 포기한다. 자, 이수경 씨, 회원 씨, 그리고 강상범 씨가 문제 맞히셨습니다. 네. 실수로 공을 떨어뜨릴 때는 아이가 좀 반응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24개월 된 아이도 그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어른이 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말을 못하는 아기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채널은 눈길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기들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아기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도 눈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의도를 파악하고 이러는 건 한꺼번에 발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발달을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눈길을 이해할 때는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제스처 중에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기, 포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까 그 7개월, 8개월 정도 된 아기들도 물건을 보면서 누구야? 파란색이냐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은 아기의 그 손가락을 따라 보는 건 쉽거든요. 눈을 보는 것보다.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그 지적을 확실히 해주면은 아기들이 그걸 따라 봐요. 그래서 아, 요게 파랑이야, 파랑. 그 다음에 이제 고기 한 9개월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되고요. 한 정말 이제 눈만 보고 따라가는 거는 12개월 정도면 보통 아이들이 다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단지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죠. 뭐 부정적일 땐 가지 않고, 긍정적일 땐 가고. 이렇게 우연과 의도도 조금씩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18개월이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의연이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쉽게 포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거 지금 뭐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렇죠. 것 같은데. 다 그런 건지 애들이. 그래서 뭐 정상적인 아이들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발달하게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엄마의 아기를 다 이렇게 안고 뭐 애가 응 하면 엄마가 그랬어 응 그럼 내가 또 좀 기다렸다가 응 또 옹알이를 또 받아줘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엄마가 또 기다렸다가 이게 뭐냐면 엄마와의 이게 의사소통이면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 엄마가 이제 자기가 말할 차례니까 자기가 말했구나. 기다렸다가 아 이제 엄마가 말 안 하니까 내 차례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응수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 상호작용이거든요. 이런 발달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들한테 재밌는 게 엄마들이 이제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막 뺐잖아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깔깔깔깔거리고 재밌어해요. 왜냐면은 엄마가 뭐 아까 보통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랑 놀아주려고 그런 어떤 재밌는 의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깔깔깔깔 거리고 그걸 파악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기서 거예요. 더 하면 이제 울죠. 너무 하면 이제 정말 갖고 싶은데 이게 기질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이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이제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뭐 눈길을 따라간다라든지 뭐 어른들이 누가 가르쳤는데 그걸 향해서 잘 바라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18개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못
못할 때는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습득이나 이런 게 이제 저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습관 같은 것도 발달하는데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영아기 때, 그러니까 아기 때 이런 눈길을 따라간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라든지 이런 행동이 잘 안 되는 게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폐증이나 뭐 에스퍼거나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할 때는 이런 것이 어떤 이후에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적 울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부모가 아이와 눈 맞추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한 것은? 능력을 키워줌으로 아이들 학습 능력도 좀 키워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눈 한번 맞출까요? 저를 애로 봅니까? 아이와 꼭 한번 오늘 눈을 좀 이렇게 마주치고 얘기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 네. 아기한테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아주 좋은 거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모님들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없고 육체적으로 힘든 부모님들 참 많으실 텐데 특히 그렇죠. 아이가 무척 산만한 아이라면 더욱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보실 7살 된 박재환 어린이도 바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대발견 IQ에서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산만한 아이는 없다! 재윤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를 보러 오느라고 하겠는데 재윤이 지금 속꽃장을 치우고 있잖아. 정리정돈하는 문제로 야단을 맞고 있는 7살 재환이. 재환이도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럼 너 동생아 바꿀래? 늘 동생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는 재환이를 볼 때마다 엄마는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재환이는 3살 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듣고 얌전한 아이였다. 그러나 동생이 태어난 후 재환이는 조금씩 달라져갔다. 차분하던 성격은 산만해졌고 행동도 많이 과격해졌다. 어? 그만해. 재환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상황. 그것은 무엇이든 시작해 제대로 끝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주변 엄마들은 겉모습만 보고 너무 버릇없다. 거절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때는 재환이 같은 아이 한번 키워보라고 쉽게 커지나 그리고 키워보라고 정말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엄마와 재환이의 실랑이. 바로 놀고 난 장난감들을 치우는 일이다. 치우라고 몇 번 소리를 질러야만 정돈을 시작하는 재환이. 그러나 재환이는 들은 척 만 척이다.